이거 술이지. 너 나 진상 풀면 죽는다. 걱정 마셔. 오랜만에 나오니까 보람도 있고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데요? 기억나요? 옛날에 무이천 의료봉사 가서 마을 이장님께서 마 선생이 저랑 결혼할 처자냐면서 건강해서 애를 잘 낳을 거라고 했던 거. 그때 마선생이 털어져서 가는데 그 모습이 며칠 동안 내 눈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이런 데서 의사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곳 사람들 일에 쫓겨서 자기 몸도 잘 못 챙기잖아요. 진료도 제때 못 받고 약에만 의존하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해주는 검진도 일반적인 것들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나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 기억나? 태백에 의료봉사 갔을 때 내가 술김에 너한테 한 프로포즈. 그때 너랑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근데 제대로 좀 해보지. 지금은요? 이제 늦었어. 스캔들이나 불륜 싫어. 나 먼저 올라가야겠어. 내일 오전에 제약회사랑 미팅 있어. 볼 일 다 봤으니까 뒤치다꺼리는 나보고 하라고. 나 원래 그런 놈이잖아. 밤길에 운전 조심해. 어? 아, 송 교수님! 우리 김 교수님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왜 이래 진짜? 적당히 좀 마셔라. 예.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어? 한 교수님. 아이 그렇게 매스컴이 좋으시면 아예 방송국에 취직을 하시든가. 저자 심하가. 예. 아니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어. 어? 아니 화면 빨도 잘 받으시고 말 빨도 되니까 아예 방송국으로 가시란 말입니다. 맨날 나만 쪼고 혼내지 말고. 어서 재워. 죄송합니다. 아! 교수님 때문에 우리 백현호가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저자식 교수님 딸랑이 하기 전까지는 저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아, 누가 술 마시랬어? 어? 아, 시끄러워. 아주 너 때문에 피 말라서 못 살겠다 아주. 아유, 차가운 물이라도 먹일까요? 아니요, 얘는 이렇게 재우는 게 상책이에요. 야, 머리.